추천, 우덕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유아리. 전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. 저는 조폭의 딸인데요. 제가 왜 이렇게 울고 있냐면요. 아빠! 어디 가세요? 오늘따라. 유아리, 놀러가자. 네! 분명 저 어디든 한 발짝도 나가면 안 된다고. 오늘은 괜찮아. 아니, 오늘은. 오늘만큼은 나랑 함께 있자, 유아리. 그렇게 해서 전... 와! 고래가 있어요! 조폭 아빠와 함께 수족관에 왔는데요. 넌 수족관에서 어떤 동물을 제일 좋아하냐? 네! 그게... 돌고래요. 그래. 네 엄마는 펭귄이라고 했었다. 실은 이 수족관, 네 엄마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데이트했던 곳이다. 너희 엄마 장례식 날 무슨 일이 있어도 알이 널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맹세했었는데. 그런... 아이고, 우리 딸 미끄러져서 쿵했어? 괜찮아, 엄마가 있잖아. 아이고, 바닥 뗐지? 우리 이쁜 딸 다치게 하고.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, 딸. 애기가 참 귀엽네요. 슬슬 점심 먹으러 갈까? 네, 아빠. 전 이땐 미처 몰랐습니다. 그날도 아빠가 수십 번은 더 고민하고 계셨단 걸요. 손님 여러분, 저희 수족관은 곧 영업 종료할 예정이니. 아!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. 이제 슬슬 돌아가야 덕배 아저씨도 걱정을. 어? 아까 너 딴 데 보고 있을 때 기념품점에서 사왔다. 돌고래 좋아한댔지? 그렇긴 한데. 내가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했다, 요아리. 네? 갑자기 무슨... 잠깐 마실 것 좀 사오마.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. 목이 많이 마르셨나 보네. 근데 이 목걸이 정말 예쁘고 마음에 들어. 헤헤. 돌아오시면 진짜 기쁘다고 말씀드려야겠... 아리야... 당신은... 야쿠자 두목님? 왜 여기에... 너 데리러 왔어. 네? 아리, 너 나랑 함께 일본 가서 살 거야. 전학 수속은 거기서 밟을 거고. 그게... 대체 무슨 소리예요? 이미 너희 아빠랑 얘기 다 끝났어. 차 대기시켜놨으니까 공항 가면서 설명됐자, 응? 아, 아니, 그게 아니라요. 이게 무슨 일이지? 아빠, 우리 아빠는요? 너희 아빠 류건달은 이미... 그런 게 어딨어요? 왜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... 무슨 생각으로 아리를 나한테 넘기겠다는 결정을 한 거야? 옆에 있으면 아리는 24시간 위험해. 당신 말대로 난 아빠 자격조차 없는 놈이 맞는 것 같군. 이히히, 부탁이니까 하나만 약속해줘.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딸 아리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. 드리려 해요. 이번 주부터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조폭딸을 우선 시청하실 수 있어요. 지속적인 후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꼬냥툰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